네, 안녕하세요. 주니 TV입니다. 저는 지금 벤츠 E클래스 220T 카브리올레 모델을 시승하고 있고요. 헤드램프, 풀 LED 헤드램프가 신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, 또 카브리올레 모델의 키포인트죠. 소프트탑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,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, 일정 속도까지는 달리면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.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기 와류를 방지하는 부분은 이 앞쪽에 이게 약간 이렇게 들러 올려집니다. 이쪽에 보시면 공기는 통하게 돼 있고요. 이렇게 망이 쳐져 있고 뒤쪽에 이렇게 예, 롤게이지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바가 올라와서 앞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에어 드라이빙, 예, 오픈 드라이빙을 즐기시더라도 안쪽에서의 뭐 이렇게 휘말리는 공기라든가 아니면 안쪽에 짐이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. 네,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주행 중에 탑을 오픈하고 또 닫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. 보다 자세한 시승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